들깨가 몸에 좋은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드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깨의 잎은 깻잎쌈이나 깻잎부각, 깻잎김치, 깻잎장아찌 등의 음식 재료로 쓰이고, 종자인 들깨는 볶아서 가루를 내어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요리용과 등화용으로 이용하는 등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유용한 작물입니다. 들깨는 향약집 성방에는 임자 또는 수임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엄청나지요?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서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데 아마시유나 호두 기름과 같은 식물성 유지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 혈관 염증 지표 물질들을 감소시켜주어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요. 치매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반해 여전히 치매 환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소가 가득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해준다면 치매 예방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모 연구사는 들기름에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있다며 이는 최근 건강오일로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유보다 많다고 했는데요.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위해 하루에 들기름 3g 정도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들깨도 제대로 먹어야 좋은 것이지요. 잘못 먹게 되면 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헬시닥터입니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들깨는 깨라는 이름 때문에 참깨와 비슷한 식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식물인데요. 들깨는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생긴 들깨잎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그에 반해서 참깨는 호막과 참깨 속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참깨는 기름을 짜서 먹을 뿐 참깨잎은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깨기름과 와 참깨기름은 맛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들깨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밀가루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들깨 칼국수나 들깨 수제비를 즐겨 드셨을 텐데요. 이 조합은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 밥상 위의 보약이라고도 불릴 뿐 아니라 최근에는 들깨가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그리고 들깨는 올리브유, 연어, 고등어 등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학습 능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 등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와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들깨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들깨와 찹쌀로 만든 들깨죽은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열량이 높아 기력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깨는 자체적으로 열량이 높은데 밀가루 역시 고열량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인 밀은 단백질,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도정을 거치면서 정제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죠. 희고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부족해지고 열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각종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깨 역시 100g당 530칼로리가 포함되어 있는 고지방 식품으로 자체 열량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와 함께 드시면 높은 열량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며 또한 정제된 밀가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들깨의 효능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깨를 섭취할 때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들깨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메밀이나 호밀 혹은 통곡물로 만든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앞서 들깨와 밀가루의 결합인 수제비나 칼국수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감자로 만든 들깨 옹심이를 추천드립니다.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들깨와 감자는 서로의 영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훌륭한 조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자탕집에는 항상 들깨가루가 옆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는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를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이 효능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감자에 있는 비타민C는 들깨의 항산화 항염작용을 증진시키고 위장기능을 강화하여 소화불량과 위염, 위궤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질병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들깨와 감자는 모두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합니다. 알칼리성 식품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알칼리성 식품은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와 반대로 산성 식품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바로 우리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와 감자의 조합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항염 항산화 항암의 3대 건강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훌륭한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폭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내혈관과 뇌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가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로는 단단한 껍질로 감싸고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성모병원 김모 교수는 최근 뉴스를 통해 산패된 오메가3는 식품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생체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라고 했으며 이어 심할 경우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암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들깨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되도록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그 두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들깨와 시금치의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들깨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눈을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한 분들에게는 시금치와 들깨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된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란 눈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이 두 식재료는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를 내며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PC와 스마트폰에 의해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겪는 눈 문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잦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눈혈관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는 눈의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들깨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무칠 때 참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기름은 오메가6 위주의 기름으로 자칫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는 데에는 같은 효소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반응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종류의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기보다는 두 지방산이 균형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오메가6는 염증 반응, 혈전 생성 쪽으로 유도하지만 오메가3는 이와는 반대로 항염증 작용, 혈전 생성 방해 쪽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반응의 균형을 위해서도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적정 비율은 1대 4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참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은 1대 145 정도로 오메가6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반해 들기름은 1대 0.25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들기름의 경우는 오히려 오메가3의 비율이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은 데 비해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기에 눈의 염증 제거를 위해서는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를 무칠 때는 설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들깨 시금치 무침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칠 때는 된장과 소금만으로 충분하니 올바른 사용으로 눈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들깨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여 드시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들기름으로 야채와 고기를 볶아 깊은 맛을 내곤 합니다. 바로 들기름의 고소함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요. 그러나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해서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산화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들기름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각종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들기름에서 나오는 거품과 연기에도 이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고온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무침이나 소스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라는 조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상의 궁합이 된답니다. 들깨에는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독감 그리고 기침, 가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에는 비타민 E가 두부의 4배, 소고기의 10배나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비타민이 눈을 밝게 하고 피부세포의 산화를 방지하여 주름과 건버선 예방 등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생소하기도 한 들깨와 우유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덮인 다음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토페린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들깨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유의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해주기에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꿀을 첨가하셔도 된답니다. 꿀이 첨가되면 들깨 우유의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면증과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함께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들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밀가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깨는 수제비 혹은 칼국수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메밀이나 호밀 혹은 통곡물로 만든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 드렸고요.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 그리고 열을 가한 들기름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궁합 음식으로는 감자와 시금치 그리고 우유를 추천해 드렸고요. 더불어 들깨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들깨를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헬시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